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객체 지향의 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객체 안에 소속된 함수, 메소드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컨스트럭트 함수의 프로토타입이라는 객체에 sum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함수로 지정하는 걸 통해서 이 person이라고 하는 저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객체가 공유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클래스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요거 쓰는 거예요. 카피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왜냐?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건 뭐 새로운 기능이 아니라 이미 있는 거에서 문법만 좀 추가해놓은 양념에 불과하거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자, 그래서 얘가 잘 동작한다면 우리 이 중에서 요 코드가 잘 동작하겠죠. 노드에게 class.js 실행해봐 라고 했더니 잘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요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더 권장되겠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실행시키면 똑같이 동작하는데 그것은 의미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sum이라고 하는 요것도 실행을 시켰을 때 얘가 sum도 잘 동작하고 있죠. 즉, 여기 있는 이 sum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는 같은 클래스에 속해 있는 모든 객체가 공유하는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김이라고 하는 객체만큼은 다르게 동작하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싶다면 이것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이거 이제 지워버리고요. 김.sum, 김이라는 객체의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 우선 김이라는 객체가 sum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고 없다면 이 김이라는 객체가 객체의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지를 보고 걔가 있다면 걔를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김은 다른 그 같은 클래스에 속해 있는 다른 객체들과는 다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클래스 문법을 통해서 객체 지향을 구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얘기들은 다 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